우선 물론 이시 득도 이다. 이시 득도다. 중생이 이것으로서 제도를 얻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셋째 줄 제일 위에 해자까지 읽겠습니다. 소이자오 시제 중생이 미면 생로 병사와 우비 고뇌하고 이위 삼계 화택 소소언이 하유 능해 불지 지혜리요. 거기까지.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모든 중생들이 생로 병사와 우비 고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에 근심 슬픔 고뇌 이런 것을 면치 못하고 삼계 화택에서 이 삼계 화택의 소소 삼계 화택에서 타는 바가 되거니 불타는 바가 되거니 하유 능해 불지 지혜리요. 무슨 까닭으로 무슨 이유로 하유로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 불지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능히 이해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지금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부처님 지혜니 무슨 사무소회니 심령이니 무슨 성불이니 견성이니 뭐 그런 이야기가 통하겠나 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 안 통하죠. 지금 생활이 급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뭐 생활에 도움이 되고 뭐가 그 가정에 무슨 뭐 이득이 되고 당장에 소득이 돌아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그게 먹혀들거든요. 참 우리가 불교에 귀한 사람들이 90% 이상이 자녀들의 문제, 무슨 병고의 문제, 천도의 문제, 제사 문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불교적인 불교 본질 이외의 것, 순수 불교가 아닌 비불교적인 것으로 인연을 해서 다시 불교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요. 대개 다 그래요. 90% 이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그런 사정 모를 리가 없죠. 그런 사정을 환히 아는 거라. 그래서 아예 뭐 견성이 어떠니 성불이 어떠니 불성이니 참마음이니 무슨 뭐 해탈이니 그런 거 가지고 전혀 생사백에게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수준을 낮춰서 당장에 시급한 중생들의 그런 어떤 고통의 문제 이것부터 해결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다. 그 이제 이 법화경은요 불교 종합 개론서라. 그래서 저기 소성 불교부터 대성 불교 이르기까지 낱낱이 그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전체에서 모순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한 부분만 보면 전부 모순이 되는 거라. 이거하고도 안 맞고 저거하고도 안 맞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를 여기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 사실은. 화엄경은 아예 순수한 그런 그 보살 대성 불교만을 이야기한 거라면 법화경은 저기 소성불교 내용부터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대성불교까지도 전부 다독거려가면서 해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게 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아주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평생 의지하기가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 요즘 화엄경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서 법화경하고 화엄경하고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여기는 모두 같이 하니까 최고 수준이야. 아무튼 최고 수준이야. 그리고 뭐 언제 졸업하고 뭐 졸업장 따가지고 어디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할 거니까 참 좋잖아요. 마음 탁 놓고 그냥 뭐 가르치는 대로 그냥 공부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익혀가고 그렇게 하는 공부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뭐 졸업해가 졸업장 가지고 어디 써먹으려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건 이제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 사실은. 여기 스님들이 한 120명 가까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무 자격증 주는 것도 아니고 졸업장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주지하는데 무슨 뭐 그 고과 점수가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하는데 순수하게 공부만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또 수준 높고 또 아주 좋은 거야. 아주 그거는 이제 정말 수준 높은 공부죠. 그랬다면 다른 데는 뭐 강원 나오도 뭐 예를 들어서 졸업장 받게 되고 그 졸업장 받으면 또 그게 어디에 숨을 때가 있고 하나의 자격증도 되고 다 세상 다 그렇다고요. 불교 안에도 그런 게 또 많은데 여기만 그런 게 없는 거야. 10년 공부해도 뭐 졸업장 하나 주는 거 없고 자격증 하나 주는 거 없고 그냥 그래도 불교 그 자체가 좋으니까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서울서도 오고 뭐 해인사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그게 참 우리가 우리 그 어떤 그 본심에 정말 우리 본심에 아무 조건 없는 본심에 호소하는 일이라 그게 그 본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죠 그게.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소의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시의 중생이 이 모든 중생들이 미묘한 생로병사와 생로병사 우비곤의 우비곤의 하고 이 성계 화택소소니 하유능해
굳이 지혜요. 굳이 지혜요. 그 다음에 두 줄 반을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여피 장자가 수부 신수 유려이나 입을 용지하고 단이 은근 방편으로 면제 제자 화택 지난 연후에 가겨 진보 대거 인달하니라.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비유를 이제 장시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리부라 여피장 예컨대 저 장자가 불난 집에 이제 아버지인 장자죠. 그 사람이 비록 다시 신수 유력이나 몸과 몸에 힘이 있어. 그래서 애들을 전부 이제 끄집어 낼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불입을 용지하고 단이 은근 방편으로, 은근히 방편으로서,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다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깨우쳐서 나가야 그게 제대로 나가는 거다, 이런 뜻이죠. 다만 은근한 방편으로서 면제 제자 화택 지난 연회, 모든 아들들이 화택의 환란에서 면해서 건지게 한 연후에 가여 진보 대거인달하야 하니라. 각각 진보 대거를 아주 진귀한 보물로 어리어리하게 장엄한 그런 그 큰 수레를 각각 다 한 대씩 준 거와 같느니라. 같은 그런 계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불법이요. 보면은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그 이야기에서부터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제 다양한데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이제 말하자면 잘 이해시키고 정리해서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참 평생 불교 공부하는 데는 꼭 이걸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사리부라 여피 장자가 수부 신수 유력이나 비록 다시 유력이나 입을 용기하고 단이 은근 방편으로 다만 은근한 방편으로서 면제 제자 화택 지난 연후에 면할 면자
힘써서 모든 아들들을 화택에서 건진년에 왜 가격 진보되고 있다를 합니다. 다 쓰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까지 읽겠습니다. 열애도 역부여시하야 수유 역무소에나 이불용지하니라 그랬어요. 불난쯤에 아이들을 건져내는 경우와 같이 열애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비록 역 힘도 있고 지혜의 힘이죠. 그 다음에 무소에 두려움 바 없는 네 가지 무소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열의 힘은 있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했나니라. 그걸 사용하면은 그게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잘 먹혀들고 효과가 좋지만은 그게 이제 먹혀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이제 손해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 불법이 뭐 저런 거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게 있어. 그 옛날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말할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안 해야 할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은 말을 잃어버린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 낮은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어른들이 쓰는 말을 하면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주 수준 높은 사람에게는 또 수준 그런 수준 있는 말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라. 쓰시겠습니다. 열애도 역부여시하야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수유 역 무소에나 이불용지 아니라 이불용지 아니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삼성법을 만든 까닭. 그래, 이제 불법은,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그 다음에 이제 불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불성은 이제, 여기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삼성하면 이제 성문, 연각, 보살, 이러한 그, 세 가지 차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그런 것을 다 학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경지가 있다 해서 그 다음에 불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불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두 줄, 한자 남겨놓고 두 줄을 읽겠습니다. 단이 지혜 방편으로 삼계 화택에 발제 중생하야 위설 삼성인 성문 벽지불 불성하리라 하고 거기까지. 다만 지혜 방편으로서 삼계 화택에서 중생들을 건져내 발제 예. 다 중생들을 건져내서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삼성을 설하는데 그 삼성은 뭔가 하니 여기서 이제 성문성 그 다음에 벽지불 요거는 이제 연각 또는 독각 그래요. 그 다음에 불성 이렇게 해서 삼성인데 여기에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이제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삼성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보살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불성이라는 말은 보살성 대신에 놓여진 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불성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할 자리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똑같이 이제 그런 말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아주 많아요. 이게 이제 그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했는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분명히 보살성이라고 해야 삼성이 되거든요. 성문 벽지불 보살 이렇게 하면 딱 삼성이 딱 맞아서 더 이야기할 여지가 없는데 불성이라고 또 해놨어. 그래서 보살성을 여기서는 이제 불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방편으로서 삼계 화택에서 중생들을 이제 건져내서 내는데 그들을 위해서 삼성을 이제 설한다. 최고 수준의 설명을 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설명을 하지 않고 성문하면 이제 우리가 전부 성문에 해당됩니다. 소리성자 들을 문자잖아요. 소리성자 들을 문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의 소리를 듣는 듣고 수행하는 제자들 그런 뜻이라 그걸 이제 통틀어서 성문 그래요. 우리가 경전을 보는 것도 경전도 부처님의 설법 소리거든요. 그걸 이제 다만 문자로 기록했다는 것 뿐이고 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말로 이렇게 전해주니까 저 말소리를 듣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성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벽지불을 하는 것은 요건 이제 벽지불은 연각 또는 독각 그래요. 연각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는 인연의 도리를 스스로 깨닫는 그런 그 경우를 말하고 또 독각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니까 그야말로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고 스스로 혼자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또 사실 보면은 세상에도 지금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뭐 불교에 귀의하거나 그런 거 없이 스스로 가만히 세상 이치를 알고 인생의 이치를 알고 재인이 무상하고 인생이 무상한 거 다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불성했는데 이게 보살성의 다른 내용이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보살성이라고 돼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그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를 했다. 그 성문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사제 팔정도. 사제 팔정도가 성문들이 공부할 과제예요. 그 다음에 벽지불은 뭐죠? 연기, 12년. 12년. 그 다음에 여기 불성했는데 보살성은 뭐죠? 육바라밀.
그 옆에도 적으세요. 성문은 사제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벽지불은 12인년, 연기, 예. 연기, 공, 이것도 다 여기 해당됩니다. 연기, 12인년, 연기. 그 다음에 불성, 여기는 육바람일, 육바람이라고 딱 적어놔요. 그래서, 저기, 저 남방불교에는 보살성이 없기 때문에 육바람일 같은 사서법, 사무량심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불교인데도 그 좋은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어. 물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있습니다. 계도 잘 지키고 보시도 잘하고 정인도 잘하고 선정도 잘 닦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쪽 대성불교에서는 그걸 잘 하지는 못하면서도 그저 엄필칭 육바라밀이라 말만 입만 뗐다 하면 그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에 달달달달 외우는 거지. 예, 보시하라. 베풀어라. 남에게 배려하라. 남도 좀 생각해라. 뭐 이리저리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대끼며 삽니까? 부대끼며 사는데 남 배려하면서 살자. 이게 이제 보시예요. 뭐 꼭 한 보따리를 어디 갖다 줘야만 보시가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면 그 보시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남 배려하면서. 한 가정에서도 식구가 둘이 됐든 셋이 됐든지 간에 서로 배려해야지. 예. 혼자 TV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만 틀면 되나? 연속극도 좀 보게 해줘야지. 예. 또 연속극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나? 또 이제 스포츠 보는 사람도 생각도 해주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면서 거기서 사람이 철 들어가고 성숙되어 가고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 보시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다양하게 폭넓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활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우리 생활화 해야 되는 거예요. TV 하나만 기억하면 딱 좋네. 에, 에. TV는 한 대인데 또 집안에 컴퓨터가 한 대인 분들도 또 있지. 에. 그 이제 서로가 이제 차지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는데 내 한 시간 할게, 그 다음에 네 한 시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게 이게 보시입니다. 이게 보시예요. 뭐 매사에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상향 공부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수행법이다. 최고의 수행법이다. 불교는 수행 종교 이러는데 최고의 수행법은 이게 사경이다. 그 니도 사경해라. 이렇게 딴 사람에게도 나 여기 사경집을 내가 얼마나 많이 찍어놨습니까? 그 스님들은 그 그냥 한 차씩 그냥 가져가가지고 택배로 막 끊임없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사경을 또 가르치고. 아, 참 내가 그거, 머리 쓰기를 잘했어요. 얼마나 잘 가져가서 가르치는지 몰라. 그거 많이 할 거야, 아마 그래. 그렇게 이제 하게 하는 거. 이것도 좋은 보시 아닙니까? 법보시요. 법공양, 법보시. 그 다음에 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규칙 지키는 거예요. 서로. 예의 지키고 규칙 지키고 꼭 무슨 뭐 비구 250개를 지킨다든지 비구니 348개를 뭐 조항조항을 그냥 따져가면서 지킨다든지 그거 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비구도 한 사람도 없고 비구니도 348개 어떻게 외워 그거. 그거 별 관심 없어요.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야.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거 그게 계율 아닙니까? 그게 윤리도덕이죠. 인용,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참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참는 것은 우리 생활상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수준 높은 법화행자, 화엄행자들 앞에서는 그걸 인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전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받아들여. 그거예요. 그게 인욕이라. 참고 받아들여. 받아들여서 습관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고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될 때가 있어요. 내보다 수준 높은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걸 참고 잘 받아들여. 그게 인욕이야. 그거 안 참은 거 에이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나 하고 휙 나가버리고 한두 번 다닌다 안 온 사람들 많아요. 인욕이 없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세속에서도 뭘 제대로 견뎌내지를 못해. 참고 살아야지, 세상. 안 참고 어떻게 삽니까? 가민세계, 사바세계를 가민세계.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감인데, 견디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해결이 돼. 잘로 풀려. 인생과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오자마자 칠판에다가 감인대라고 써놨는데 지금도 그대로 지금 13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써져 있어. 아무도 그건 못 건들게 나가지. 누가 건들면 더 크게 써붙일 거야. 감인대. 오늘 건설회사에서 그걸 누가 써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크게 써줬지. 그랬더니 그 건설회사를 취재하는데 기자가 그걸 보고 그 내가 감인대라고 써준 걸 보고 아, 이 회사는 저신조로 회사를 운영하는구나. 그래서 IMF도 잘 넘기고 빚이 한 푼도 없는 회사. 감인대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은 뭐든지 다 해결된다. 괜히 조급하게 날뛰다 보니까 그만 안 볼 손해도 많이 보게 되고 속만 썩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욕이죠. 인욕. 세상 인욕하면서 살죠. 보시직의 인욕 정진. 그러한 생활을 앞에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는 그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정진. 어느 한 순간만 할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우리가 사경하는 것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꾸준히 하고 그게 이제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이게 이제 말하자면 늘 우리는 경계에 끄달리고 들떠 있는데 좀 차분히 가라앉힐 줄 아는 것. TV도 좀 끄고 무심히 있을 줄도 아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책도 경전이고 무슨 뭐 부처님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무심히 있으면서 마음을 착 가라앉힐 줄도 아는 것.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참 담담한 물맛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거 설탕 물 입에 들어갔을 때는 달지만은 나중에 뒷맛 쓰잖아요. 근데 찬물은 그게 아니야. 선정은 찬물과 같은 거야. 우리 24시간 중에 마치 선정을 유지하는 것은 찬물을 마시는 것 같아. 담담한 시간. 그러면은 말하자면 못이 조용하면은 하늘에 구름 흘러가는 것도 환히 비치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이 환히 거기에 거울에 비치듯이 그렇게 비치는 거야. 그게 선정이라. 그래서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이거 내가 어제 내가 실수했는데 지금이라도 전화해야지. 아니면 내일 만나서 차라도 한 잔 사면서 내가 사과해야지.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그게 지혜의 삶이죠. 그게 지혜다. 그게 대성부살의 그 삶의 기조야, 그게. 좋잖아요. 이것은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걸 이제 유교선 사단 그러잖아요. 인위예지 사단. 뭐, 측은지심 같은 거. 맹자가 잘 이야기했지. 우물에, 그, 물가에, 물에 빠진 아이들 보고, 그거 안 건질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도, 노인이나, 무슨 장애인이, 전철 타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서 건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마음 다 가지고 육바람이나 마음도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게 안에서 착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불성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진여 불성자리 부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어. 그 부처 마음자리에서 그런 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 부처 마음자리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노인이 그 전철에 떨어지거든 가서 건지라 그런 교육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척 보면 그냥 누구든지 뛰어들어서 건지려고 하고 어린아이가 물가에 가면 누구든지 뛰어가서 건지려고 하고
이건 어떤 나쁜 놈도, 천하에 죽일 놈도 그런 상황이 되면 자꾸 나오는 거야. 이야, 신기하죠. 다른 데는 막 사람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이고, 도둑질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도 그런 상황을 딱 보면 착 하는 거야. 어째 그럴 수 있을까? 신기하지. 우리 불성자리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게 이제 우리 마음, 참마음자리. 참마음자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 이니 예지도 다 가지고 있어. 그걸 실천을 안 하면은 찜찜해. 뭔가 마음의 어둠이 싹 스며들어. 그걸 착 제대로 실천하고 나면 시원해.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저기 인터뷰하면 그러죠. 당연히 할 것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당연히 사람으로서 할 짓을 했지. 내가 뭐 특별한 거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든지 마음속에 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어떤 계기에 딱 발현이 됐을 뿐이죠. 이니 예지도 다 그렇습니다. 이니 예지도 다 그렇고 육바라밀도 다 그래요. 그게 이제 보살, 불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벽지불은 12인년, 성문에서는 사성계 8장도다. 설명이 길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단이 지혜 방편으로 오늘 뭐 성문 연각 보살까지 불법 다 설명 다 했어요. 단이 지혜 방편으로 삼계 화택에 발제 중생 중생하야 이설 삼성인 성문 성문은 사성계 8장도를 공부하고 벽지불은 12인년을 공부하고 보살은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인위예지 사단을 공부하고 벽지불 불성 하리라 하고 거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